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한 어린 소년이 손님을 만났다. 손님! 영어로는 visitor.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 혹은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영어로는 visit. 방문하는 사람, visitor. 그래서 손님이 됐습니다. 누구누구를 만나다. meet, 만났다. 과거로 나타낼 때는 met, met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Let's read it together. 한 어린 소년이 손님을 만났다. 한 어린 소년입니다. 소년, boy가 되겠죠? 어린 소년, a young boy. 한 어린 소년이 만나다, 영어로는 meet. 그런데 만났다, 과거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과거는 met. M-E-T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손님 영어로는 visitor. 근데 어떤 한 손님이죠? 어를 써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손님을 만났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young boy met a visitor.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왜 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니? 쳐다보다, 영어로는 look at을 쓰고 있죠. 왜? why라고 하는 표현 쓰고 있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what for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You 쳐다보다 look at 누구누구 me 쳐다보고 있다 진행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you are looking at me. 그런데 이것이 의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니? 왜 why를 쓰죠? 그러면 비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you는 소문자가 됩니다. 이 문장은 불안한 문장이죠? 왜? 의문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물음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why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what for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me? 그리고 끝에 for를 쓰면 왜 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니? 이런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What for? Why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What are you looking at me for? What are you looking at me for? What are you looking at me for? 라이팅 테스트.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는 소년에게 못생기고 뚱뚱하게 보였다. 어떻다게 보이다.
영어로 look 못생기고 뚱뚱한 못생긴 추한 ug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뚱뚱한 fa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는 소년에게 못생기고 뚱뚱하게 보였다. 그는 어떻다하게 보였다. 어떻다하게 보이다. look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죠. 과거입니다. 그래서 looked, 이들을 쓰게 됩니다. 못생기고 뚱뚱하게 보였다. 못생기고 뚱뚱한. 영어로는 못생긴 ugly, 뚱뚱한 fat. 누구에게? 소년에게. 누구누구에게? to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to the boy. 못생기고 뚱뚱한. ugly and fat. 그는 소년에게 못생기고 뚱뚱하게 보였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